네,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 기후변화, 에너지 믹스, 평화 정착을 위한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 역할을 해주실 임은정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이자 동대학 국제교류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임은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번 세션 좌장인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분들께서 한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셨고 현재 전략문화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최진욱 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본 세션에 대한 개회사를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에 이어서 또 같이 이번 패널 세션을 준비했던 일본 리스메칸 대학교의 동아시아 평화협력센터장으로 계시는 나카토 사치오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장달중 서울대 정책학과 명예 교수님의 축사에 또 이어서 우리 서정아 전 싱가포르 헝가리 대사셨고 현재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서정아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문화센터 최진욱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국가전략 수립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믹스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전략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취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회의는 국가전략에 필요한 필수 요소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요소로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믹스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분야 한 분야의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 이 분야를 엮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패널에 참여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은 오늘 회의에서 물론 다 모든 것을 토론할 수는 없지만 오늘 회의를 계기로 우리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매달 이런 회의를 작은 소규모 포럼을 통해서 이런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방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호 소위 말하는 인터디스플리나리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이런 연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산학, 관언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발전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 조직의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 논리라고 얘기 공식적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수립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전략이 대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무슨 희망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략의 효율성도 없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카토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나카토 교수님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영어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저는 리츠메이칸 대학교 국책관계학부 교수이자 리츠메이칸 동아시아 평화 협력 영유센터 소장인 나카토 사조라고 합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CSCS 재원장님 이거 인플러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는 두 가지 의미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여러 관점에서 토론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포럼 자체가 세계적인 포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세션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통화라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있어서도 CSCS, 건주대학교, 저희 리츠메이칸 대학교,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김찬수 교수님은 일본의 에너지 전쟁을 분석하시고 이거 한국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 리츠메이칸 대학교 나카츠지 교수님은 원자력 문제에 관한 한국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여기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동아시아 평화 영유협력센터의 모든 활동은 한국 국제 교류재단 지원과 협력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계획부이사장이신 이근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계획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카토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명예교수인 장달중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축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말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간단히 몇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온 것을 개회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포럼에서 열리는 공주대, 일본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평화협력연구센터 그리고 전략문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 기후변화, 에너지 믹스,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협력 세션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이 회의에 의미를 두는 것은 저같이 개발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온 사람에게 이번에 주제는 매우 새로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틀을 바꾸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마지막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재앙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카본 뉴트럴리티,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협력 등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양태와 기업의 이익 추구 방식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 원리주의에 의한 과도한 효율 추구가 몰고 온 격차 확대와 기후변화 그리고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이러한 흐름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화 전략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기업 생태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기후변화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전력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탄소 중립화가 몰고 올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제조업을 포함한 에너지 수요의 인프라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화는 정렬이나 의기투합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이나 이노베이션의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태양열이나 풍력, 배터리, 전기차 등과 같은 클린 에너지 기술들이 탄소 중립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여타 제철이나 시멘트, 케미칼, 조선, 항공 등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탄소 중립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원자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새삼 필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섹터는 이러한 변화의 엔진이긴 하지만 민간 섹터의 시장 원리에 맡겨둘 경우 결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이노베이션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윤 추구 중심의 기업 활동이 초래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시장 경제의 추구에서 경제적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효율 중심의 시장 경제가 초래한 격차 확대나 기후변화, 생태계의 파괴 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탈탄소화를 위한 경제계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도 이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경영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AI 제어 등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달 G7 기후환경장관회합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년대에는 탄소 배출량을 대폭 삭감하고 석탄 화력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30년대까지 전력의 대부분을 탈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중공업이나 교통과 같은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석탄 화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력을 서로 영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도 우리에 비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전력 공급의 전제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티핑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변동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기존의 원자력이나 수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탄소 오염이 없는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3월 미 백악관이 공표한 인프라 투자 안에서도 같은 표현을 써 계량 원자력이나 연료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자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탈원전을 내걸어왔던 우리나라에서 개량된 원자력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담론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문제를 다룰 국제적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여실히 이러한 문제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국제적 공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칠 재해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괄적인 녹색 전략 파트너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가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 기후변화, 사이버 세큐리티, 핵 확산 문제 등 한반도 평화에 미칠 도전들이 적지 않게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러한 재반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달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서정아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정아 대사님께서는 싱가포르 헝가리 주재 대사를 역임하셨고 제주 평화 연구원장으로 또 재직하신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우리 최진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주 평화 연구원장을 한 2년간 하면서 이 제주 포럼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다시 이런 저 제주 포럼에 이렇게 세션에 참가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선 저는 이 CSCS가 우선 리츠 메이칸대 공주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메이저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제주 포럼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주 포럼 세션은 우리 CSCS가 향후 연구 활동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게다가 남북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해온 CSCS가 아까 저 장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분야를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믹스 문제를 넓히는 어떤 전환적 시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탄소 제로로 상징되는 그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믹스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국제사회 최대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그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전략은 이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또 얼마나 크게 도약할 수 있을지 하나의 중요한 아주 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런던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 한국이 참여해서 G8이라고 하는 어떤 자화자찬적 그런 그 저희들이 평가도 했지만 사실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은 사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분명히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을 놓고 한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 논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방향을 잡고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 세션이 앞으로 어떤 그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자문 의견서에서 밝혔지만 이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 정책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 안보적 그런 함의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 이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그 환경 보호와 경제 산업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제 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들 문제가 정치 안보적으로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공동성명서 문안을 보면은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 믹스 문제가 거기도 큰 비중을 갖고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협력 차원에서라도 이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와 에너지 믹스 문제가 저희들이 분명히 그 중요한 의제로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실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 기후 변화 대처 문제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또 평가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저희가 미중 경쟁 구도와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국가적 운명을 감안할 때 이 기후 변화 문제도 분명히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깊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저 유현철 대사님이 오시고 저도 이제 평생 37년간을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우리 그 기후 변화 문제가 한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 또 국가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견국 외교라든지 특히 소프트 파워 외교 면에서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한국이 그동안 그 국제적으로 크게 그 키워왔고 그것이 한국 외교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도 기후 변화 문제와 에너지 믹스 문제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연구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서정환 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세션의 그 취지와 목적을 아주 잘 축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발제자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유 대사님께서는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 및 주 쿠웨이트 대사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유현철 대사님의 발제에 이어서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신데요, 카이스트 교수이신 그 임만성 교수님의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임만성 교수님은 현재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핵 비확산 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진창수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진창수 박사님은 이제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었고 현재는 동연구소의 일본연구센터 장으로 계십니다. 세 분의 발제가 있은 다음에 네 분의 또 귀한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김창범 대사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 대사님께서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CSCS 저희 전략문화연구센터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요, 나카츠지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또 역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우리 리스메이칸 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김재한 교수님, 한림대학교의 정치행정학과의 김재한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현철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철입니다. 저는 영어로 발표를 하도록 요청을 받아가지고 좀 영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I was requested in speaking English, so please. 저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발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영어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세션을 마련해 주신 전략문화연구센터 최진욱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올해 제주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가능한 평화와 또 포용적인 번영입니다. 이런 지속가능하고 또 포용적이라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글로벌적인 목표와 또 신기후체제 그리고 최근에 P4G 서울 정상회의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또 포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것은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토 프로토콜입니다. 이 교토 의정서 이후에는 파리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기후온난화에 대한 과거와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포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지속가능하고 꾸준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2050 탄소 중립 전략 같은 장기 기후 전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들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후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ESG 역시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는 지금은 바로 그린이 글로벌 대세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타임즈 잡지에서도 표지에 이렇게 Climate is everything, 기후가 모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표지가 4월 25일에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생태계 보전과 회복의 가치를 높이 사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또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의 전환이든 당연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전환에 취약한 계층이나 또 국가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달 성황리에 종료된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P4G의 의의가 있습니다. P4G의 핵심 가치는 바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가이드를 주고요. 또 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서 참여를 합니다.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도움을 줍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같은 경우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화상으로 열렸던 이 회의는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P4G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는 바로 한국이 최초로 개최한 환경에 관한 다자 정상회의였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또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4G 정상회의가 올해 같이 열리게 된 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또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자라는 것이 이 P4G 서울 정상회의의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자 간의 협력을 통한 접근 방법과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국제협력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7개국의 정상들이 이번 서밋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P4G의 이런 성과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정상들이 함께 해준 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들도 함께 할 게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도국과 또 선진국들이 모두 함께 했습니다. 또한 서울 선언문을 통해서 민관 협력의 강조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 국가들도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공적인 녹색 회복과 또 포용적인 성장을 2030년까지 달성하고 네, 유현철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우리 P4G 회의에 대해서도 그 의의를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진창수 소장님, 센터장님의 죄송합니다. 임만성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임만성 교수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임만성입니다. 제가 함께해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일정상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안내받고 준비한 것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에너지 믹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전 세계 학자들도 글로벌 10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에너지, 네 번째로 환경 문제를 꼽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온도 측면에서 보면 극심한 기후, 홍수, 가뭄, 공충의 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즈를 변경시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의 주 요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기업, 산업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너지,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볼까요?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구의 6%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질에도 중요하죠. 지금 보시는 인간 개발 지수, 즉 HDI를 건강과 교육 그리고 삶의 기준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도 증가합니다. 유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80% 수준의 HDI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수준입니다. 16테라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HDI 8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두 배로 늘려야 하고요. 지금 현재 서유럽에 향응하는 삶의 질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배로, 미국의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6배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옵션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서 오고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이죠. 비록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수력도 그렇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술 위에는 다른 특효 방안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옵션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에너지 대체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 자원이 사용이 되면 정점에 다다르게 되죠. 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는 수십 년이 걸리게 되는데요. 지금 나무,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에 대한 집약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화석연료가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있죠.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요. 따라서 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로 우리가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정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고 특정 원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집약도가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 그렇죠. 에너지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면적이라든지 발전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이런 에너지원을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에너지원과 상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큰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볼까요? 우리는 현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지 말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정부는 7차, 8차, 9차에 걸쳐서 장기 전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차 계획을 좀 보시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LNG에 대한 비중도 높이고 반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비중은 급격히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품질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품질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전력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크게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확장이 되게 되면 개통 한계 가격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력 시장에서의 큰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라는 아이러니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독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는 현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장 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ESS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2가와트입니다. 이 시스템의 크기가요. 그리고 기가와트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은 메가와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ESS에서 필요한 그 수준과는요.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일에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현재 테슬라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ESS 없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ESS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이러니가 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더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발생하고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가 이 부분에 공백을 메꾸어야 합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러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의 공백을 완전히 재생에너지와 전통에너지가 이 매치를 잘 이루어야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했지만 굉장히 연결성이 좋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섬나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만 에너지의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낮은 수준이고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5%의 에너지만이 우리의 자원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GDP의 관계를 볼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GDP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거의 3배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에너지 안보를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저장 용량을 보유해야 할 것이고 안전과 신뢰도 그리고 안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공공 부분 그리고 학계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기관과 민간 분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린셉하게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한국이 처한 에너지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발표인 진창수 센터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최진우 원장님하고 그리고 그 임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후 변화 대체 전략으로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략의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저의 그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제 정치와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사회적 합의의 상이성이라든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에너지 정책 추진을 따는 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영국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서 원전 정책을 축소를 시키고 있다. 이게 유럽의 모델이고 독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은 재생에너지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가 아직도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2050년에 탄소중립 탄소사회를 만드는데 일본의 국가와 한국의 국가가 한국은 이게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스가 정부는 2050년까지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 그 탈산소를 25% 삭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 100%의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우선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해풍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암모니아 연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수소의 가격을 내리는 형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수력, 해풍, 태양광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유력보다도 실질적인 효율성이 매우 낮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더라도 일본이 미국보다도 낮은 형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낮은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사회 실현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수소사회 실현 정책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강국인 일본은 여러 가지 그 제조업 분야의 조정과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수소사회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2050년까지의 그 지금의 수소 가격을 3분의 1 가격으로 낮추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도 2050년이 되면 수소의 비율이 40%를 차지하는 비율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직도 불투명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본 역시 원자력을 재가동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 제로 정책을 실시했으나 결국은 2020년 현재 있어서는 원자력이 9%의 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의 기점에서는 20%의 원자력 재가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일본 사회의 고민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릴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의 가격과 사회적인 거는 그 조정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LNG 원자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시사점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발표자와 우리 그 축사를 하시는 장달준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비용에 대한 논의가 재활성화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국가가 국가적 자원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 시스템 전환이 국제정치의 변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는 석유와 그 천연가스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의 경쟁으로 국제 정치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현재의 한국은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원 외교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그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자원 외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소를 그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수소 권익을 확보하는 등 자원국가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게 되면 그리고 수소사회로 전환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의 구조적 조정과 그리고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아마 한국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토론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3분 정도로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창범 대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이자 공통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이렇게 선정되면서 아마 외교관 출신으로서 오늘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국제협력 그리고 정치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세 가지로 제가 먼저 글로벌 차원, 그다음에 동북아라는 지역 협력의 차원, 그다음에 남북한 이렇게 세 개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저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의무 또는 협력 면에서 충분하고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후 악당이라는 그런 혹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앞서 우리 유연철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4G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특히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가 이제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글로벌 차원에서 저희가 유의할 점은 앞서 우리 진창수 박사님께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제 채택하면서 그 과정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일 간의 CORE, CORE라고 해서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경쟁력과 복원의 동반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 이렇게 셋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간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 또 이어서 지난 5월 달에 화상으로 있었습니다만 일본과 EU 간에 조펜 EU 서밋이 열렸는데 그때 일본과 EU 간의 녹색 동맹, 그린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 클린 에너지, 에너지 트랜지션, 그리고 수소 분야의 협력.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일본과 EU 간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별도의 협력 MOU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단순히 기후변화 협약 이행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 외교안보 전략의 전환으로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동북아 지역 협력은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 또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이웃 지역이 다 하나의 기후공동체라는 점에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협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뭐 고위급 협의체라든가 또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탄소 시장 신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겠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 해왔지만 아시아 슈퍼 그리드, 저희 동북아 지역을 관통하는 전력망 구성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안정성이란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북 관계의 그런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진전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제로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나카츠즈 교수님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카츠즈 교수님께서 아마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한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인데요. 보통은 유머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유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8분 정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분 정도 준비한 자료를 3분 내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3분 내에 제때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원자탄 희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인 오염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국가 바운더리에만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지금 원자탄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히로시마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셨었죠. 굉장히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교사동 카운티에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히로시마로 인해서도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80%의 사람들이 히로시마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희생자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거 일본과의 사례를 볼 때 이런 원자폭탄 사례 이후에 어떠한 의료 정책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1960년대에 일본과 한국이 이런 관련 일본 희생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의료 치료와 관련된 법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선진도라는 분이 일본으로 이런 폭탄을 밀수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밀수출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4년도에는 보건부에서 이런 원자폭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앞서 말씀드린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도에 이러한 행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의학 치료를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일본 내 다른 희생자들에게 그러한 의견이나 내용들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술주 관련된 파켓북을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 비자가 아니라 의학 관련된 비자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서나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일본에 와서 현재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그 수치가 한 300명 정도, 400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한국 정부가 그 트래블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도에는 일본에서 약 40억 정도, 40억 달러 정도를 이러한 비용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75년에는 더 많은 희생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에서 관련된 어떤 제도가 통과되기도 했고요.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의 고등법원에서 이런 지원을 멈춰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의 해외 거주인들이 일본 헌법 내용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해외 국적자를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의료 치료를 멈추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모든 제한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실 때 2018년도 한국 내에서 이러한 희생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비로소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적인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토론을 먼저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한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충하는 짧은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아갈 방향 그리고 실행 추진 전략인데요. 먼저 나아갈 방향을 보면 이제 제가 에너지 믹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믹스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결정 조직 구성의 믹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과거 정권에서 보면은 우리의 융복합 그런 그 정책 경향이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융복합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회가 뭐 결정을 할 때 보면은 거의 나눠먹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융복합된 것은 대안은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현 정부 와서는 이제 좀 그렇게 믹스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믹스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또 의구심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믹스된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실행력인데요. 아까 이제 sustainability 뭐 지속 가능성 다 우리 동의하는 거죠. 근데 제가 inclusivity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포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국제 합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쉘로 어그리먼트라 하는데 그냥 의무조항 없이 미사육으로 된 것은 대부분 국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 정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국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교토 정서에 비해서는 의무 조항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비관과 낙관이 섞여 있는데 인클루시비티, 포용도 중요하지만 투트랙으로 좀 덜 포용되지만 업무가 그 오블리게이션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우리가 보통 에너지 위기 이렇게 되면 이게 안보 뭐 이런 쪽으로 확산된다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에너지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속성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정부가 공급하고 수요를 정하는 그런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출린다는 이론에 따르면 실렉터리 시어리에서는 이제 전제적 정부는 굉장히 위닝 콜리션, 즉 지배연합이 작기 때문에 사유재적인 전리품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북한 정권의 경우에 대해서도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평안부에 이렇게 위협하는 부분은 뭐 약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 액터의 이해관계와 대응을 감안한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식 교수님 토론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문에 보면 탄소 중립위에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60%, 발전량이 60%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 종합해보면 너무 급격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뭐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2050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라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남북관계에서 신재생에너지 고민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저희가 대북 송전 이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사실은 대남 송전 또는 스토리지를 북쪽에서 만들어서 남쪽에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이런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년의 기간을 두면 기술적 발전이나 국제적 환경, 소위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많이 어렵겠지만 30년 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좀 창조적 계획들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제재 문제 있고 기술적 문제 있고 우리 국내에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북한의 에너지 또는 안보 개념의 변화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의 여러 대응을 보면 생각보다는 신흥 안보 문제에 대한 개념을 북한이 좀 빨리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에너지 협력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근미래의 남북 에너지 협력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으로 검토되고 있는 두 가지는 해주만 조력 발전하고요, DMZ 주변의 풍력 발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주만 조력은 기술적 뭐 요구나 이런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이제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북한과의 배분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고요. DMZ 풍력은 저희 민통선 주변으로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데 현재 군에서 작전성 검토에 대단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DMZ 주변 북측에서 생산한 풍력들을 가져오느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근미래에 잘 합의되면 일정한 좀 전망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5,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래 계획대로라면 좀 이렇게 청중석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거나 하면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대단히 그렇게 좀 저희가 오늘 등단자도 많았었고 또 여러 이렇게 기획을 했었던 것은 여러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나라에게나 에너지 문제는 가장 국가의 아까 우리 장달준 교수님 말씀도 있으셨고 가장 그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체질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차원에서 봤었을 때 물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더 담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저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김재환 교수님 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또 보다 보면 정부 안에서도 부서별로 각자 입장이 다르고 이것을 또 아울러서 과연 이걸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 또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치 상황이 아직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기후변화 문제가 아까 모두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미중 이 패권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것만큼은 협력하겠지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중 패권 간의 경쟁과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맞물리면서는 기술 문제까지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물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로 지금까지 이 정말 이제 G8이라고 지금 뭐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으시지만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갔던 이 경제를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제는 정말 융복합적인 사고, 포괄적인 사고, 아주 멀티다이멘셔널한 그런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 안의 문제 의식 때문에 오늘 조금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대사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의 우리 세션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었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그 취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저희의 그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좀 질문이 있거나 하셨었던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기회에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발표자분과 또 좌장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학회가 주관하는 질적관광의 내실화방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